이번에 우사가 연구소에 나와서 한번 굴려봤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대로는 못 굴리겠어요. 근데, 일단, 뭐 깨알같이 연습은 좀 해봤으니까,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요번에 나온 그 우사 나오면서 나오는 요 팔옷이, 이 묵향 세트가, 망토 가리기를 하면 사실상 속옷만 남는 형태로 상의탈의가 돼버리네요. 좀 신선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일단 얘가 스킬이 대체로 제가 느끼기에는 다크나이트랑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일단 뭐 스킬 사이사이에 싹쓸바람이라는 요거 쿨 5초짜리 스페이스바를 두번 누르는 이거를 계속 넣는다거나 공격 아 그러니까 전투 들어갈 때 F로 시작을 한다거나 F 어딨냐 F로 시작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랑 뭔가 스킬 구성이나 아니면은 굴리는 방식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르긴 다릅니다. 아, 이동할 때는 요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프트 앞프라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다크나이트 그 정령질주 상태에서 카마참 쓰는 느낌이 되고, 이렇게 압 F가 아니지, 쉬프트 앞 그리고 압 F 다시 쉬프트 업. 이렇게 하면 좀 멀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비구름인가 나비걸음인가 그거고, 이동 중에 좌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공격하면서 대충 요런 식으로. 이거는 다크나이트 개걸음 완전 똑같아요. 어쨌든 전투에 들어갈 때는 저는 대충 요렇게 일단 짜봤습니다. F를 꾹 유지를 F가 원래 요건데, 아, 발차기인데 쭉 유지하고 있으면은 여기 구렁 저게 뭐지? 아, 구렁나비까지 자동으로 나가요. 근데 F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일단 F를 누르면 몬공이 들어갑니다. 자체 버프. 거기서 구렁나비까지 가면 구렁나비엔 또 반각이 있어요. 깨알같이. 그래서 예, F를 꾹 누르고 있으면 구렁나비까지. 그래서 자체 몬공에 자체 반각까지. 그리고 여기는 특화 걸어놓은 거. 그래서 요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 상태에서 꾹 쉬프트 우클릭을 유지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흐름 낙뢰를 씁니다. 이거요. 네, 뭐 딜은 약간 미묘한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아까 실전에서 한번 운용을 해봤었어요. 일부러 지금 이 캐릭터 스펙을 제 본섭에 있는 다크나이트랑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옥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킬을 이렇게 콤보를 익숙해지기 전에는 다크나이트보다 훨씬 약하게 느껴졌지만, 글쎄요, 지금은 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다시 또 가려고 합니다. 사이사이 계속 쉬프트 우클릭이 된다. 그냥 스페이스를 계속 섞어주면 되는 것 같아. 캐릭터가.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연구소에서 자결 탈출이 안 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돌았었던 데가 아무래도 다크나이트로 옥진을 돌았던 거다 보니까 일부러 스펙을 비슷하게 맞추고 최대한 맞춰봤어요. 그나마 맞추고 옥진을 아까 잠깐 돌아봤는데 개판 났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일단 한번 가봅시다. 아, 확실히 애매한 것 같아. 딜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먹구름 중에 캔슬하면 저거 돼야 되는 거 아니지? 아, 뭔가 미묘한데.
방금 뭔가 꼬였다. 아니 이 딜이 말이 안 돼. 지금 이럴 거면 우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그죠? 이렇게 미묘하다면 그냥 다크나이트 계속 하던지, 아니면 최근에 아는 동생이 그 뭐냐 저랑 공이 비슷한데 쿠노이치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세더라고 쿠노. 그러니까 아무튼 차라리 나도 그냥 쿠노를 시작해보는 게. 이게 지금 방각에 들어간 상태라고 안 믿고. 나 등대를 부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미묘한 것 같습니다. 우사 이거 여기 옥집 말고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게 영 아닌 것 같거든 나는. 자 여기는 이제 최근에 제가 혼자서 가장 많이 돌았던 사냥터 중 하나인데 가시나무 숲이거든요. 여기를 얼마나 어느 느낌을, 아니 어떤 속도로 잡는지 좀 보려고요. 제 다크나이트가 여기를 스킬 큰 거 3개 정도 쓰면 다 죽이거든요? 그 느낌이긴 하네. 근데 이런 식의 느낌이라면 뭐랄까, 내가 다크나이트에서 얘로 갈아탈 이유는 못 찾겠어. 개걸음 똑같지, 일단.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이거 이동기 사이사이에 아베프 섞어 넣는 것도 되게 적어 갔거든요? 그 뭐라 그러냐? 사실 그 다크나이트 공습 쓰고 있는 것 같거든. 잠깐 저기 말고 퉁크타르 가보자. 나는 어차피 가이핀 지하는 가본 적이 없고 스펙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면 오버스펙으로 오버스펙으로 체험해봐야 되고, 그러면 본섭에서의 내 플레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가이핀 어떻게 지하 어떻게 도는지는 그때 이제 아는 누나 도는 거를 디코 화면 공유로 본 적이 있어서 느낌은 아는데. 아하. 어쨌든 참 여러모로 미묘한 것 같네요. 그러게. 제가 굴리기에는 잘 굴리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뭐 되게 좋은 캐릭일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애가 모션 같은 게 되게 예뻐가지고, 그 트레일러? 아니지, 공개됐을 때, 연애에서 공개됐을 때 되게 기대가 컸는데, 뭐 그래봤자 어제 보는 거지만 지금 이 상태로면은 뭔가 좀 많이 미묘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 요문이었나? 여기였나? 아닌데? 더 앞으로 가야 되나? 혼자 돌기 좋은 데가 어디였지? 오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닌데? 미니맵 끌고 다녀서 모르겠다. 일단 그냥 잡아보죠. 아씨, 바로 걸리는구나. 맞아, 얘 지금 내가 저걸 안 해놨지. 야,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스펙은 내 다크나이트랑 거의 도는 속도 똑같거나 조금 더 느려. 물론 그건 이제 숙련도 차이겠죠. 느린 거는. 미묘해, 미묘해, 되게 미묘해. 아이고, 도중에 멈춰, 안 멈췄네 내가. 미묘해. 크래터 되게 미묘해. 얘는 공이 좀 많이 올라가야 티가 날까? 와, 씨. 적중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야. 사실상 아디스 없는 셈 치고. 아니지, 아디스가 없으면은 4단계면 충분하겠다. 공이 지금 309거든요? 너 돌 던질 거지, 돌.
300 부여도 막 스펙타클한 변화는 없는데? 와, 얘 스킬 구조가 어떻게 이렇지? 아니 이게 낮은 게 아닌데 개수가? 이 개수가 절대 낮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허허. 저는 우사 모르겠네요. 제가 똥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미묘한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아 일단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 이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기를 쓴 다음에 애가 앞으로 좀 걸어가거나 옆에서 자세를 잡거나 이러는 것 때문에 바로 이동이 안 돼. 바로 지금 옆으로 가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연속으로 쓰면은 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지구력이, 그리고 이럴 거면 다크나이트 하지. 이럴 거면 다크나이트 하지. 어딨냐 내 다크나이트. 라오델은 어디야? 아이 아파.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얘는 지금 제가 특화에다 적을 박아놨거든요? 하나 안 찍었네. 싹쓸바람에다가 정해를 박아놨거든요? 얘 오도어 없으면은 특화에다 무조건 저런 거 하나 박아야 되는 것 같아. 일단 난 오도어가 없거든? 제 본캐는 오도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도어 없는 상태를 일부러 체크를 해보고 있는 건데, 얘는 오도어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 일단 저 소낙비인가요? 먹구름이구나. 먹구름이 좀 많이 미묘한 것 같아. 네네. 막 그렇게 센 것 같지 않고. 소낙비 최대 40 타격이라고? 방금 그게? 특정 기술 사용 이후 시프트 큐시 2타격 발동? 아 앞에 자세를 캔슬한다고 그냥? 그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아니고. 설마 이건 아닐까? 아 마나 없어. 이거네. 스페이스 같은 거 쓰고 나면은 바로 이 타격 써버려. 하하.
이렇게 약간 다크나이트처럼 계속 개걸음으로 백어택을 잡아야 되나? 설마. 예, 일단 우선 390은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런 걸 수 있고 잘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일단 한동안 주캐로 다크나이트만 계속했었던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다크나이트랑 비슷한 과거나 다크나이트급이거나, 물론 다크나이트가 괜찮은 캐릭이지. 근데 어쨌든 다크나이트 유저가 굳이 넘어갈 이유는 1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데 뭐 딱히 가보고 싶은 데가 없네요. 왜냐면 이미 안 가봐도 알 것 같아 얘가 어떤 느낌인지. 그 사냥터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 콤보를 보고 그 콤보를 써봤는데 내 손에 맞고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면 뭐 얘기는 다르겠지만. 아, 일단 지금으로서는 미묘해 보인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버프를 제대로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지금 벨심이랑 그 교회 버프랑 별채밖에 못 받았으니까. 음식도 못 받았고 뭐 영약도 못 받았고. 아, 영약 효과가 크겠다. 맞네, 영약 효과가 크겠다. 영약을 감안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되게? 잠깐만요. 이거 영약 살 데 없나? 일단 제가 개멍청했습니다. 예, 그 이 장비 팔던 애가 음식이랑 영약도 팔고요, 비약도 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 서버에 있던 거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제 다크나이트가 항상 갖고 있는 거, 광분이랑 이거. 예, 제가 멍청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공 3이 좀 더 높긴 한데 이거 3을 낮추자. 잠깐만요. 3을 어떻게 낮춰야 되지? 아, 유침시키면 되겠네. 물론 요거 유물 딸리는 거는 감안하고. 나 아직은 좀 헷갈려. 봐봐. 그치, 이래야지. 차이가 바로 확 나잖아. 이래야 된다니까? 아니, 최소한 이런 느낌은 나야지. 근데 이 정도는 터져줘야지. 아까 그 상태는 내 다크나이트보다 약한 상태였거든요. 네? 광분이 없었을 거야. 광분 써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 애초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사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겠지만 이게 광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터뜨려야지. 심지어 젠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이게 이랬어야 되는 게, 진작 이랬어야 되는 게, 제가 다크나이트로 여기 돌 때 275공인가 그랬어가지고 공구간이 이미 두 개가 낮았고, 그때 처음에는 벨심도 없었을 텐데 아마? 아닌가? 있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아, 벨심은 있었겠다. 암튼,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 봤을 때 조금 미묘한 것 중 하나는 여전히 만화가 너무 딸려. 정신력이 너무너무 심하게 딸려. 예,
얘는 오드워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다크나이트의 그 쉬프트 좌우 클릭인 어스름은 쓰면 정신력이 차요, 참고로. 근데 얘는 안 차죠? 얘는 지구력만 쓰고 있죠? 이렇게까지 콤보를 박을 일도 별로 없겠네, 실전에서. 좋은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다크나이트에서 갈아타볼 만한데? 아니면 최소한 전위로 좀 갖고 놀 만한데? 스킬 하는 게 그냥 씹고 있거든요? 그니까, 저 콤보 적어놓은 대로 안 하고 있는데. 어, 괜찮아. 쎄, 쎄, 쎄. 좋아. 아주 좋아. 만족스러워, 이제. 이제 만족스러워져. 아, 이제 행복사 가능. 어, 이렇게 피가 묻어버리네? 오케이, 저는 얘 나오면 해볼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적어도 다크나이트보다 재밌으면 했어. 재밌는 캐릭이 나왔으면 했어. 근데 다크나이트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낙뢰 저거는 여전히 되게 약하네. 하하, 아쉬워. 아. 한 대 더 쳐봐. 안되네. 저 친구가 오기 전에 이거 터뜨릴 수 있나 했는데 안되네. 그래서 일부러 버프도 풀로가 된건데. 아 약간 운용 자체는 되게 다크나이트처럼 하면 될것 같아요, 캐릭터가. 이게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란 느낌도 나고요. 이동기 같은 거죠. 아 이걸 맞네. 범위가 진짜 좁다. 얘도 다크나이트도 딱 이 짝인데. 아니야, 얘보다는 좀 긴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